자,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네. 아니, 죄송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22년 산 안양 토박이 선민지입니다. 오늘 뭐 하러 온 건지 알아요? 아니요. 저 여기 왜 왔어요? 민지 씨 운전면허증 없다 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교통공원이에요. 아, 진짜요? 도로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랑 교통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교육을 시켜주려고 네. 그래서 불렀고 네. 저희가 차도 준비를 했어요. 아, 차도요? 네. 저 타요, 그러면? 아~ 할 차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차는 저 앞쪽에다 준비해놨으니까 네. 앞에 가가지고 차 네. 보여줄게요. 네, 가요. 네, 운전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 없어요, 한 번도. 진짜 차 타고 가면은 저 운전하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해요? 근데 차는 어딨어요? 저 오늘 BMW 탄다고 해서 온 건데. 운전을 하기 전에 네. 표지판을 좀 숙지해야 되잖아요. 아, 여기 있는 표지판이요? 설명 있는 거 보고 네. 한번 뭔지 외우고서는 갈게요. 그러면은 차는 언제 타요? 퀴즈를 줄 건데 그 네. 퀴즈를 맞추면 탈 수 있어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일단 여기 파란 색깔을 있는 표지판들을 일단은 다 아는 것 같은데 플러스 자형 교차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요? 무선도로도 처음 본 것 같은데? 아,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네. 맞춰요? 네. 터널. 정답. 아, 예. 기찻길 전용. 땡. 난 기찻길은 들어가죠. 기찻길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바꾸면? 철도? 선로? 딱 1초만 네. 한 번 딱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1초요? 줄게요. 네. 1초. 지금. 1초. 아, 철길 건널목.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네. 심화 문제예요. 저기 있는 것 중에서 그림을 보고서는 어느 정도 유추를 좀 해야 돼요. 아, 저기 진짜요? 있는 표지판이 아니에요. 갓길. 길인데 길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새 도로가 생길 건가? 길이 갑자기 생긴다, 옆에서. 어느 쪽에 생겼죠? 우! 아, 이거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오른쪽 도로에서 이렇게 길이 합쳐서 만난다? 맞아요. 근데 이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자, 그러면 차 들어와 주세요. 차 어디서 나와요? 뭐야 저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제가 탈 차예요? 너무 작그만한 거 아니에요? 약간 제가 타기에 조금 작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 오! 잠깐만요. 이렇게 앉아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대박! 대박. 저 근데 이거 타고 어디 가요? 한 바퀴 도로 주행을 시작할 거예요. 가면서 표지판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으니까 잘 준수해서 가야 돼요. 저의 22년생에서 첫 운전 갑니다. 시동 걸고 제가 약간 운전에 미숙하네요. 근데 이거 속도가 너무 느린데. 아이고. 가라. 가자, 양이야. 너무 빠른데요, 이거? 자, 지금 일단은 초록불이니까 신나게 달려볼게요. 저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안양 시민이니까요. 약간 취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술 안 마셨어요. 이거 음주운전 아니에요. 이거 저 아까 전에 저희 봤던 거다, 그쵸? 이거요. 그 이름이 뭐라 했죠? 우함류도로. 아, 우함류도로.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 멈춰! 진짜 잘 지키세요. 아니, 전 자치통행을 할 거니까. 좌회전. 좌회전. 아, 좌회전. 아, 저 제 시점으로 헷갈렸네요. 좌회전. 좌회전 해야 돼요. 좌회전 신호예요. 잠깐만요. 이거 노란불이 됐어요. 저 이러면 벌금 물어요. 여기 중앙선 넘으면 벌금. 정지선. 아, 정지선. 아, 너무 무지했다. 이거 잘라주세요. 터널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거예요. 철도 전용길. 철길 건널목. 아니에요. 아! 사고 났어요. 지금 평촌 자유공원 안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체험한 건데 어떠세요? 제가 직접 이렇게 자동차로 운전을 이렇게 해보니까 좋았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들도 많이 와서 체험학습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이나 그리고 아직 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이 친구들도 이렇게 어린이 공원에 와서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촌 자유공원에 놀러오세요! 우와! 와! 와! 지금 운전해서 약간 지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도 좋았지, 양이야? 내 운전 어땠어? 뭐라고? 100점이라고? 저도 100점이래요. 저 운전 잘하는 거였어요. 와! 베스트 드라이버! ¡Qué